그런데 약을 그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충혈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약을 넣었을 때 자결감이 너무 심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. 눈의학과 녹내장센터 이종욱 원장입니다. 자, 녹내장 안약을 넣으면 눈이 시리고 불편합니다. 네, 시리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.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약들을 보시면 대부분 안압을 하강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들인데 저만 했을 때 약간의 자결감, 눈물 흘림, 그 외에 충혈 등의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흔히 쓰는 약들을 먹는 약을 비유해서 보더라도 먹는 약을 드시면 약이 달지는 않거든요. 약이 쓴맛이 나 다시피 눈에 넣었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약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들은 충혈도 일으키고 또 다른 약들은 자결감이라고 해서 약을 넣었을 때 눈에 심한 뭐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. 또 성분에 따라서는 알러지도 일으키고 또한 또 각막 자체 저희 눈 표면에 약간의 신경들을 저하시켜서 건조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. 또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는 대부분은 방부제가 들어있는 약들이 많습니다. 일회용으로 된 약 말고는 대부분 방부제가 있는데 이 방부제 자체가 눈에 약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결막과 각막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건조증이라든지 충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시리다고 약을 쓰지 않을 수 있느냐? 그렇지는 않거든요. 결국에는 안압을 떨어뜨려서 시신경을 더 보호하는 것이 저희가 치료하는 주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부작용들이 심하지 않다면 그대로 약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약마다 어떤 약들은 하루에 한 번, 어떤 약들은 하루에 두 번인데 그 시간들을 되도록이면 지키시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데 약을 그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충혈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약을 넣었을 때 자결감이 너무 심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녹내장 선생님과 상담, 진료를 본 후에 약 쓰는 것을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상입니다.